안녕하세요. 잭스팜입니다. 지금 지난 한 두 달 정도 진짜 가물었어요. 비도 거의 안 오고 해가지고 지금 앞에 시범적으로 심은 가을 야채들이 잘 안 자랐어요. 그래갖고 그 뒤로 한 앞전에 한 2주 전부터 제가 물을 조금씩 주고 해가지고 했는데 진짜 오랜만에 어젯밤에 어제 오후부터 하루 종일 그리고 밤에까지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심지어 이 동네에 홍수주의보까지 내렸습니다. 다행히 이제 저희는 모래땅이다 보니까 비가 와도 물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땅을 파보니까 땅 깊숙까지 젖어 있어요.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비가 깨왔는데 제가 한 10cm 정도 파보니까 안에는 땅이 바짝 말라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다 섬에들고 가지고 당분간 해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나온 필드가 올해 여기에 참외하고 멜론 했던 필드입니다. 여기에 지금 두 동에 그린하우스를 지을 거예요. 원래 저 클리안 저 뒤쪽에서 하려 했는데 아직도 하고 보니까 밑에 뿌리도 좀 나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일단 앞에 보이는데 관리하기 좋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옆에가 이제 물이 있죠. 모터 바로 연결해 쓸 수 있고 저 뒤에는 계속 공사를 해서 여기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여기서 혹시나 미국에 계신 분들, 한국에는 뭐 그린하우스 짓는 공법이 너무 미국보다 더 발전해서 뭐 참고할 만한 게 없겠지만은 미국은 아직도 그런 농업 기술들이 좋은 것들은 엄청 발달됐지만은 조금 열악한 것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카운티에서 약 한국 돈으로 한 1,800만 원, 1,900만 원 상단의 그린하우스 보조금이 나와가지고 사실 그 돈으로는 딱 한 동밖에 못 짜요. 그리고 팬 달고 뭐 자동문 달고 뭐 이런 건데 대부분 다 매뉴얼이죠. 근데 저는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문 같은 것도 한 짝에, 그러니까 네 짝이 들어가죠. 두 동이면은 문값만 해도 몇백만 원 되니까 그냥 저는 프레임만 다 샀어요. 그리고 그 매뉴얼에도 보면은 한국에는 뭐 콘크리트가 받고 하는데 저도 그 과정을 봤거든요. 근데 혹시나 철거할 때 또 예를 먹어요. 그래서 맨주팩스에서 레코멘드 하는 게 미국은 주로 그 2x10 있죠. 또는 2x6를 보드를 밑에 깔고 그 위에다가 그린하우스를 붙이고 바로 스크루 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10년 정도 쓰다가 문제가 되면은 밑에 보드만 바꾸든지 또 해체하기가 쉬워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좀 많이 안 튼튼하죠. 그래서 만약에 바람이 많이 불면은 날아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지금 4x4 트리지 된 나무를 지금 박았어요. 그러니까 한 3피터 박았어요. 그리고 나서 요 위에다가 레이저를 찍어 자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보드를 붙이죠. 그러면 되겠냐면은 길이가 약 얼마냐면 한 50m 정도 됩니다. 그린하우스 길이가. 그러면은 모든 기둥이 땅에 다 박혀 있죠. 그 위에 제가 그린하우스를 하기 때문에 또 그린하우스도 높고 또 튼튼하죠.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첫 기둥을 박았고 여기서부터 제가 줄자를 제가 끝에 144피트까지 재가지고 거기도 구멍을 파고 기둥을 박고 그 다음에 줄을 쳐가지고 약 4피트마다 그러니까 한 1.2m마다 다 기둥을 박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레이저 찍고 반을 자를 거예요. 그리고 반은 또 반대편에 30피트 와이드니까 약 넓이는 10m죠. 뭐 꽤 뭐 크다면 크고 또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제 규모에는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에 오이 두 동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뭐 겨울에 또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그렇게 힘든 건 아닌데 저기 이제 파이프가 저기 보시면 파이프가 얼마나 두껍냐면 거의 한 90mm 파이프 정도 됩니다. 90mm 파이프 한 80에서 90mm 파이프. 그래서 그거를 조립부터 세우는 거 조금 힘에 붙일 수 있어요. 이거는 또 기계도 하기도 어중간하고 그래서 이제 헬프를 알아보고 있는데 오면은 제가 이거 다 준비해 놨다가 하루 만에 프레임을 다 끝내버리면은 그 다음에 문 만들고 이런 건 저 혼자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저희 주식이 뭐냐면은, 여기다 이거 아니고, 요런 냉이에요. 제가 어제 밭을 갈아가지고, 냉이가 비를 맞고 나니까 막 뿌리가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앞에 상추하고 도라지 심은 한 데는, 냉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거의 캐가지고, 그거를 반찬에 먹습니다. 이건데, 어떤 사람은 보리뱅이라고 다 맹이, 냉이까지요. 뭐랄까, 저희도 지금 일주일째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그래서, 또눈 많아서 나눠 먹기 싶기도 하고. 자, 아무튼 줄잘 세웠고요. 구멍을 또 파괴세요. 자, 이렇게 이제 레이저로 찍었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잘라내고, 자른 걸 가지고 반대편에 또 꼽습니다. 그러니까, 4x4x8 하나 가지고, 이제 양쪽에 하죠. 그래놓고, 여기서, 나중에 2x10을 이렇게 걸죠. 그러면은 또한 덩어리 되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파이프를 연결합니다. 자, 지금 하는 일은, 지난번에 기둥 다 봤고, 그 다음에 뭐 창고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지금 저 제재소 기계로 소밀로 이 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일 정도 말려 가지고 지금 붙였거든요. 이제 저 반대편이 끝하고 지금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바로 이제 저기 있는 새 기둥을 이제 붙이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기둥을 쭉 오늘 하루 종일 다 세워야 되겠죠. 끝에는 이제 저런 모양이고 중간에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앞에 볼트 잠그는 게 너무 작아서 좀긴 거로 가져와야 될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오늘 이걸 다 끝내야 되겠습니다. 자, 일어난 상태에서 상당히 높죠. 기둥이 6피트니까 제 키보다도 지금 손을 올렸는데도 제 키가 172거든요. 한 180은 될것 같은데 1.8m. 그 위에서 추러스 타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높이가 거의 한 15피트 되니까 약한 4.5m에서 5m 됩니다. 보통 것도 높죠. 하여튼 이걸 잘 해가지고 다 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지금 감기약을 냈거든요. 집사람한테 올랐는데 일단 여기 프레임에서 마무리를 하고 제가 밑에 기둥을 받고 레이저로 찍고 이렇게 밑에 보드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메탈 플레이트를 템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에 보시면은 위에도 스펙이 맞습니다. 보시면은 약간 오른쪽 왼쪽 약간 들쑥날쑥한 건 있어요. 그건 어차피 밑에가 맞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위에 하우스 파이프 올릴 때 맞추면 되고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하고 보니까 저쪽이 조금 경사하긴 한데 일단 생긴 대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위에는 맞게 돼 있거든요.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쇠파이프를 여기 땅에 박으면은 여기는 철분이 많기 때문에 쇠파이프가 1년 2년 안에 녹이 서고 수년 안에 썩습니다. 근데 나무는 20년 30년 가도 썩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매뉴팩처들도 이렇게 레커멘드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지붕 얹는 모습을 이제 또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감기가 저희 집 사람이 코로나 검사해가지고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가지고 지금 한 4일째 지금 조금 고전하고 있습니다. 끝날 무렵에 제가 지금 옮아가지고 지금 목 감기부터 해가지고 근데 다행히 열은 없어요 지금. 아무튼 오늘 반나절 동안 제가 이게 여기를 골라가지고 이제 프레임을 풀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를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요거 만드는데 지금 반나절 걸렸어요. 왜냐면은 도면에도 그림만 나와있지 정확하게 몇 인치에 이게 저게 추러스트 살 때를 넣고 이게 없어가지고 이 중간에 있는 파가 24핏입니다. 그래서 조 길이 똑같이 해가지고 24핏을 넣고 저 끝에서 보고 딱 수평을 맞춰가지고 여기 말뚝을 하나 쳤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여기 5핏짜리고 여기 40인치짜리거든요. 그래서 저 중간에 이음새 있는 기둥에서 얼마로 32인치, 저거는 40인치.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요거 걷어내고 두 번째 할 때는 그대로 쇠파이프 갖다 놓고 요 새어난 꼬챙이로 저런 식으로 다 엮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프레임이 30피트입니다. 자, 일단 제가 할수 있는 거는 혼자서 이 프레임을 다 만들어 놓고 아마 며칠 뒤에 이제 일꾼들이 이제 올수 있거든요. 그때 이걸 다 올리고 포도밭도 정리하고 할게 많습니다. 자, 일단 뭐 조립은 이렇게 하고 이게 폭이 이제 10m다 보니까 그보다 좁은 거는 이렇게 중간에 이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폭도 넓고 또더 튼튼하고 그리고 눈이 왔을 때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방법을 합니다. 이걸 이제 저 위에 얹게 되면은 상당히 높죠. 가쪽이 거의 한 8피터 정도 되고 중간에 한 15피터 되니까 엄청 높죠.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제가 또 나중에 올리는 모습하고 다 완성됐을 때 모습 보여드릴게요.